91 통큰 통독 가이드 9일차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통독 본문은 레위기 11장에서 2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에 따른 세 번째 복, 즉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27장 내용은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11장에서 15장 전반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정결 규례를 다루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17장에서 27장은 성결 규례를 다룹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곧 구별됨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지침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미 형성된 그곳의 이방 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삶의 모든 양식들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에게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살라고 하신 것은 언약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의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발생한 죄를 해결하는 길은 피밖에 없고 제물인 짐승의 피는 1년만 유효할 뿐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유월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뿌린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야 그토록 많은 제물이 드려졌어도 굳게 닫혀있던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새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서 거룩한 삶은 단지 의식적인 차원에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과 문화에서도 나타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비와 정의가 그 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처럼 성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24장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은 안식 개념이 발전된 것이고 회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야 합니다. 특히 토지는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릴 것을 선포함으로 율법의 말씀을 인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지침들에 대해 지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거룩한 삶을 요청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행하십시오. 그것을 신의로 행하십시오. 여기까지가 91 통큰 통독 9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